해는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경남권 해안, 제주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도 등 전국이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전국이 3도에서 11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13도가량 낮아집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종현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제3지대 세력이 뭉친 개혁신당 합당 초반부터 삐걱대면서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공동대표 측과 이낙연 공동대표 측이 총선 주도권을 놓고 극심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준석 대표는 관훈 토론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내홍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들 여야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분석 평가해보겠고요. 공천 확정자 릴레이 인터뷰. 지난주 국민의힘 송파갑 박정훈 후보에 이어 오늘은 민주당 충남 아산갑의 복기왕 후보와 함께 충남 지역 민심 훑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연이어 발생해서 이 특별법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2부 뉴진수 코너에서 피해 사례집을 출간한 대전 전세 사기 대책위 전상훈 부위원장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 실태와 관련 대책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준 인터뷰 뉴진수. 총선 50일 전이 꼭 하루 앞입니다. 여야 공천 작업의 속도가 나면서 출마자 윤곽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국민의힘 원외 단수 공천 후보자인 박정훈 후보 만나본 데 이어서 오늘은 민주당 후보자 만나보겠습니다. 17대 국회의원과 아산시장을 거쳐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충남 아산갑 복기왕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복기왕입니다. 네. 오늘 좀 풀정장 차림이신데 앞서 뭐 일정이 있으셨나요? 오늘은 그 개표 방송에 필요한 촬영을 하자라고 하는 네. 타 방송국의 요청 때문에 네. 사진도 찍고 네. 그리고 또 우리 그 이번에 지방선거 보궐선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또 면접도 보고 뭐 그러느라고 좀 바쁜 하루였습니다. 일정이 바쁘셨네요. 지역구를 비워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우선은 그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충남 아산갑의 단수공천이 되셨는데 소감 좀 들어볼게요. 공천 경쟁을 벌이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좀 부럽기도 하겠죠. 그런데 저는 좀 씁쓸합니다. 씁쓸하세요? 왜냐하면 아까 송파갑의 박정훈 예, 예.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완전 양지 중에 양지에 혜택 받은 사람이 이제 내려가서 꽂힌 케이스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험지 중에 험지라 예. 도전자가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이제 두 번 연속 그 단독 공천을 이렇게 받게 됐는데 네. 그 이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경쟁을 했던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만큼 예.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려운 지역이라 예. 저는 제가 이번에 꼭 그 지금의 모래밭을 예. 옥토로 좀 만들어서 다음번 23대 때는 예. 제가 현역이고 예. 도전자들과 함께 경선을 한번 치러보고 싶습니다. 예. 뭐 기쁘시기도 하지만 씁쓸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시고 물론 뭐 이제 그 공천이 되셨고 앞으로 이제 붙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충남 아산갑은 최근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번의 총선인가요? 민정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지역구가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계시고요. 물론 아직 이 의원께서 단일 후보로 올라오진 못했지만은 만약에 이 후보 이명수 의원과 재대결이 이루어진다면 승리할 자신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자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고요. 네. 지난번에 제가 이제 564표 차이면 네. 전국 선거 결과 중에서 두 번째로 근소한 차이거든요. 아, 그리고 유권자분들께서도 좀 아쉽다. 네. 그리고 저는 그야말로 현장형 선거운동입니다. 네네. 조직을 가동하거나 그런 경험을 안 해봐서 현장형인데 코로나가 걸렸잖아요. 아이고. 코로나 예. 때문에 여당 후보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역 방침대로 규칙을 지켜가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네. 저의 장점을 10분 발휘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하나가 있었고 네. 또 하나는 상대방의 마지막에 네거티브가 사전투표 끝나고 나서 제가 검찰에 고발됐다라고 하는 가짜뉴스가 인터넷 언론사에 나오고 네. 그거를 상대방이 10분 활을 그 활용하면서 근소한 차이로 이제 지게 됐는데 네. 그만큼 제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선을 다해서 한 분 한 분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또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만나서 복귀왕의 장점과 그리고 저의 열정에 대해서 네.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당시에 뭐 500여 표 차이였으면 잠을 좀 못 주무셨겠습니다. 결과 나온 이후에. 한 발만 더 뛰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저한테는 그런 일이 안 생길 줄 알았는데 네. 참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습니다. 예. 잠깐 그 충남 아산 지역 현안 좀 여쭤볼게요. 경찰병원 아산 분원 걸림 문제를 말씀하셨던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것도 이제 코로나로부터 네. 시작이 됐던 것인데 네. 그 아산에 경찰 교육 타운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찰 교육 연수원이라고 지금 다른 인재 개발원으로 이름 바뀌었는데 네. 그쪽에 한 1,500여서 그 방이 있어요. 수용할 수 있는 그쪽에 우한 교민들을 수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거기가 제 지역구라 예, 예. 저는 우한 교민들을 제 지역구로 모시면서 아 내가 굉장히 당선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네. 그때 하나의 대안으로서 그러면 아산시 발전을 위해서 경찰병원 분원을 아산시로 좀 만들었으면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었고 그것을 현직 의원도 마찬가지고 네. 또 현직 도지사 그리고 시장도 모두가 다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도 또 나오고 네. 그러면서 진행이 됐던 것인데 공약했던 부분을 지역 공모를 하더라고요. 네. 공모를 하는 것은 아산시를 대상으로 한 지역 공모를 한 것과 배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조금 틀어지더니 그 다음에 500병상 이상의 상급 종합병원이 될 때 아산시에서도 지방의 어떤 부족한 의료 문제 이것도 예. 해결을 해내면서 동시에 지역 발전을 그 어떤 단계 끌어당길 수 있는 견인 차용가를 할 텐데 만약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 약 350병상 정도의 그저 일반 종합병원 9개 정도의 진료 과목밖에 없는 네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별 필요 없는 있으나 마나한 그야말로 그 공약 하나 그 뭐 해결했습니다라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역 발전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예예. 해서 저희가 법안을 제출을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것이 현 정부의 어떤 의원의 정치력 부족이라든지 그리고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막혀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대에 저희가 진출한다라고 하면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500병상 이상의 상급 종합병원이 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런 숙제가 저희한테 좀 주어진 것인데 저는 현 정부에서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좀 갖고 촉구합니다. 예. 아산 지역 현안 잠깐 좀 짚어봤고요. 지금 뭐 여느 선거 때도 늘 그런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이번 총선에서도 이 충청 지역이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리란 전망이 굉장히 높습니다. 후보님은 지역에서 이렇게 좀 다니시다 보면 어떤 목소리를 많이 듣고 계세요? 제일 큰 것은 싸우지 좀 말라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예. 우리 충청도 분들이 표현을 잘 안 하세요. 예. 개그맨들이 웃겨도 한참 있다 웃는 분들이 우리 충청도 분들이다라고 예. 하시는데 제일 큰 거는 경제 문제입니다. 너무 힘들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예. 농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쌀값이 이게 뭐냐. 도대체 농민들 생각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런 말씀들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네.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권이 무슨 그렇게 싸움만 하느냐라는 비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늘 뭐 제가 뭐 정치 패널로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입장이다 보니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내는 가운데서의 정치권이 바람직한 경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 속에서 저는 여든 야든 모두가 다 이런 그 유권자들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네. 또 하나 뭐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나 일 못할 줄 몰랐다. 네. 이제는 더 이상 기대가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총선 결과를 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뭔가 좀 먹고 살 만한 비전을 제시하는 질까 아니면 다른 변수도 존재한다고 보시나요?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될 터인데 네. 선거 때 그 비전 제시가 얼마나 먹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역개발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여당 발로 쏟아져 나오는 게 보통의 이제 모습이었었는데 네네. 그 우리 충청권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충청권 같은 경우는 정당도 많이 보지만 네. 인물 경쟁력도 많이 보는 네. 상당히 많이 보는 이런 지역 특색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현 정부 보수에 대해서 일정 정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집권 세력에 대해서는 그다지 또 좋은 평가를 해주지 않는 네네. 이런 어떤 모순적인 부분에 그 어떤 표심을 갖고 있거든요. 상당히 좀 마음을 읽기 좀 힘드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1개 그 선거구 그 지역구가 있습니다만 네. 각 지역구별로 다 달라요. 예. 그래서 하나의 어떤 표현으로 충남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것보다는 강남과 강북이 각기 다른 선거 전략을 갖고 뛰어야 되는 것처럼 각각의 아산 을 지역의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고 네. 아산 갑 지역의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작은 지역의 어떤 그 특성에 맞춰서 각 후보들이 정말 열심히 뛰는 모습을 통해서 승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정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지역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여당에 비해서 지금 그런 얘기 나옵니다. 민주당의 공천 속도가 좀 더디다 이런 일부 평가도 있는데 지금 뭐 사실상 컷오프에 해당하는 하위 20%에 대한 통보가 계속해서 좀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일부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나요 혹시? 속도를 좀 내면 이제 개혁신당으로 이탈하는 분도 좀 많아질까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속도가 좀 더디다. 어떤 의견이세요? 아무래도 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날 없다고 의석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현역 의원 한 분 한 분이 갖고 있는 지역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비해서 거의 뭐 한 80여 석 정도 많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그 아무래도 공천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를 좀 갖고 있다라는 네. 말씀 하나 드리고 그리고 여당은 여러 가지의 어떤 기제를 갖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현역 의원인데 공천을 주기 어렵다. 어떤 새로운 신인 등용문의 통로로 그 지역구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분을 설득해서 다른 어떤 그 뭐 산하기관이라든지 네네. 이렇게 배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당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네네. 오로지 정치력으로 토론하고 상대방의 승복을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 네네.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특히나 다선 의원일수록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결과물을 내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네. 많은 의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야당이기 때문에 겪는 그러한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국회에서 좀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이 국회 부의장도 지내고 계신데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을 나가겠다. 그러면서 그 탈당의 변으로 민주당에서 하위 20% 통보를 본인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모멸감을 느낀다라고 언급을 하셨고 본인은 반명으로 나긴 했다. 이유는 떨어뜨리기 위해서. 결국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했다. 이런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다면요. 김영주 의원께서 17대부터 시작해서 18대 한번 낙선하고 그다음에 쭉 내리 3선하면서 이제 4선 의원이시고 네. 국회 여성 목소리에서 이제 국회 부의장까지도 하신 분인데 네네. 저는 좀 아쉬운 것이요. 어떤 부분인가요? 4선 하셨으면 민주당에서 많은 혜택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정말 뛰어나서 당과 상관없이 공천을 받고 또 4선까지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에서
민주당이기 때문에 당선이 된 거예요. 영등포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구에서. 네네. 그런데 떠나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는 부분 글쎄요. 지금 남아있는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네. 새로운 도전자들 입장에서 볼 때 과연 바람직해 보일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하나가 있고 네. 아, 기본적으로 그 의원의 꽃은 상임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보통 한 3선 때 하는데 3선 이후에 4선이 되면 당내에서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뚜렷한 자기 족적과 지도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당에서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은 정치적 역할이 주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흔히 의원들끼리 하는 말이 이제는 뒷방 노인네가 됐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네네. 그래서 정치가 한 지역구에서 사선했다라고 하면 가장 큰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위 20%는 선수 고려 없이 하는 거거든요. 네. 열정적으로 법안 내고 또 그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통해서 본인을 알리고 민주당을 알리고 했던 분들이 계신 반면에 네. 사선쯤 되시면요. 몸이 무거워져서 잘 안 하십니다. 예. 그러면 평가를 하위 20%로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을 조직력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것 또한 저는 다선 의원들이 가져야 될 어떤 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본인이 그런 것들을 감내해 줘야지요. 네네. 그런데 아, 이런 평가를 냈다고 해서 이재명 사당이다. 본인이 과거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쪽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탄압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재명 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선에서 탈락하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컷오프 당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는 민주당에서 4선, 3선, 5선 하셨던 분들이 지금 본인의 경쟁력에 대해서 박한 평가를 내린다고 해서 지금 이런 모습들 보이는 것 저는 그동안의 본인 정치의 어떤 그 뿌리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결국 본인 얼굴에 침 뱉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분과는 뭐 누님도 뭐 기왕할 정도로 친한 분인데요. 예. 그런 친분 개인적인 친분을 떠나서 공적으로 민주당원 입장에서 볼 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아쉽다라는 예.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이런 사선 어떻게 보면 중진 다선 의원이신 김영주 의원께서 이렇게 탈당 선언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향후에도 이 정도 선수가 되시는 분들이 만약에 하위 20% 통보를 받으면 똑같이 탈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그렇게까지는 확산 안 될 것 같으세요? 개별적으로 다를 것 같습니다. 예. 아, 개별적으로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아,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준석 정당, 이낙연 정당의 합당. 네. 아, 이게 지금도 뭐 여러 가지 파열음을 내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아마 끝까지 그렇게 갈 것이고 그런 모습 속에서 큰 경쟁력을 갖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역구에서 출마를 하는데 네. 낙선으로 정치 인생을 마감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하위 20%라고 해도 네. 내가 새로운 신인들과 당내 경쟁을 해보겠다 하는 선택을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네, 네. 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개혁신당으로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혹은 아 이제 나는 정치를 마감할 때가 됐다라고 하고 아 불출마 선언을 하고 이제 정치를 그만한다 은퇴 선언을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네. 아마 다양한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연관돼서 또 하나가 지금 일부 공천 과정에 또 잡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지난 주말에 그 민주당 현역 중진이신 이인영, 홍영표, 노웅래, 송갑석 의원 등을 제외하고 각 지역구에 이른바 영입 인재를 국민의 후보와 한번 붙여본 여론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앞서서는 조정식 사무총장님 또 김병기 뭐 사무부총장 이런 분들이 이제 친명계가 비리 의혹이 있는 노웅래 뭐 기동민 이런 의원들의 컷오프를 논의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면서 좀 비명계 반발을 사는 것 같던데 정리하면은 이른바 사천 논란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이런 얘기가 왜 계속되는지도 여쭙고 싶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의석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리고 야당이기 때문에 갖는 어떤 그 여러 가지 한계 이런 부분 또한 있고요. 아, 사천이 아니고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한 여러 가지 정무 작업은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항상 공개된 회의 속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겠습니까? 뭐 행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네. 여러 가지 결정을 하기 전에 정지 작업을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사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천과 사적인 통로를 통해서 결정되지 않는 대한민국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장관을 그 임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것 이것이 사사로운 사적 어떤 임명이냐라고 네.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동의할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거나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거나라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공적인 테이블에 올려놓기 전에 당을 맡고 있는 당직을 맡고 있는 뭐 전략기획위원장, 민주연구원장, 사무총장, 당대표와 관련된 어떤 정무조정실 이런 데서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보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정무적 사안에 대해서 공관이라든지 검증이라든지 이런 데서 함께 고려를 해달라라는 네. 어떤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 그동안에도 쭉 그렇게 해왔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사선 의원 이상의 그리고 또 일정 부분 갈등이 있는 지역구에 역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그 여론조사를 돌린다. 이것 예. 또한 여야를 통해서 다 했습니다. 안 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영입 대상자들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밝혀지면 그분이 전략공천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네. 그런 부분들을 돌려봤는데 경쟁력이 현직 의원보다 안 나온다라고 하면 현직 의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쭉 해왔던 일상적인 공천 프로토콜입니다. 그런데 예. 이것을 우리를 돌렸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뭐 친명 사천이냐라고 했던 것은 그동안의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런 일이 있으면 문재인 사천이다 뭐다 뭐 이런 또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래서 예. 일반적으로 나오는 갈등인데 민주당의 갈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증폭되고 있다. 죄송하지만 언론 환경이 야당에 대해서는 그다지 우호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지금 아까 언급 중에서 비공식 정무작업은 늘 있는 일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민상 의원님들 그 안에서 단체 대화방에서도 여러 가지 설전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비선 밀실 여론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목소리를 좀 높인 분들도 계시던데. 이것과 비선 밀실 여론조사는 좀 다른가요? 아니면 이것을 이해 못하는 문제제기한 분들이 좀 문제인 건가요? 본인에게 불리하다라고 했을 때는 네.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비선이다 밀실이다 네.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공관위원이 아닙니다. 다만 충남 도당위원장직을 맡고 있어요. 네. 그래서 충남 도당위원장으로서 충남 지역구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물어와요. 물어오면 그것을 저의 의견을 그 내는 것이 네. 100% 반영이 됩니까?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런 작업들을 누가 합니까? 당직을 맡고 있고 그 당의 정무적 판단을 잘 해야 되는 이런 그 조언을 잘 해야 되는 이런 예.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상적인 그 당무를 보는 것에 대해서 비선과 밀실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본인 중심의 시각이다. 아마 본인에게 유리하다라고 하면 이런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공천 여부도 되게 주목을 받고 있던데 아무래도 이명박 공천관리위원장이 하셨던 그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 이것 때문에 뭐 특히나 친문계 핵심 임 전 실장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관심이 많이 갑니다.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 출신으로서 의견을 주신다면 어떤 의견을 주시겠어요? 저는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네. 잘못된 말입니다.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명박 정권 탄생 책임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예. 최선을 다한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아직도 영호남 비교해서 볼 때 한 3배 정도 몸집이 큰 데가 영남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축으로 해서 현재 정치가 진행되고 있고 보수와 진영 그리고 분단 속에서 진보가 사실 대통령에 당선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임할 때 40% 이상의 지지율을 그 기록했던 대통령이었었는데 정권을 뺏겼고 그것에 대한 참모였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면 저는 모두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네. 저는 우리 당의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매우 잘못된 말씀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단호히 말씀드리고 예. 저는 임 실장께서 과거에 본인 지역구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개인적으로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험지에 가서 아. 당을 위해서 헌신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예.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기대, 국민들의 기대 또한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네.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본인이 본인 지역구로 돌아가는 것. 돌아가려고 했었으면 진작에 돌아갔었어야죠. 그런데 다른 지역구를 돌다가 이번에 예.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쪽은 신인 등용문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네. 의견에 대해서 임 실장은 그거에 대해서 무겁게 좀 받아들이고 예. 그리고 공천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분들께서도 임 실장이 문재인 정부 때 일했던 것들을 폄하하지 마시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그 긍정적인 그 공을 인정해 주시면서 동시에 그 험지에 가서 경쟁력이 가장 있을 만한 지역으로 지금 뛰어달라라는 어떤 그 호소를 좀 한다면 예. 저는 충분히 좋은 정답을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공관위원장의 그 발언도 좀 적절치는 못했고 또 임종석 전 실장도 다시 돌아가기보다는 조금 더 험지 어려운 곳으로 나가주는 지혜를 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정치현은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지금 신당 창당을 시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께서 그 검찰판 하나회가 등장해서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면서 정치 검찰이 쥐고 있는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려는 것이다. 이것이 자기의 과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국 전 장관의 어떤 발언 또 행보 정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예. 봅니다. 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평가가 많이 좀 갈라졌는데 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100번 양보한다 할지라도 전두환 씨가 반란을 일으키고 많은 국민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씨 한 사람만 사법 처리됐었고 그나마도 용서받았어요. 네. 법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은 모든 가족이 다 도륙당했습니다. 네. 살아있는 검찰 정권에 대해서 대들었다. 예. 이것이 죄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어떤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아무런 길이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 저는 그 정치적으로 본인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저는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선택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네. 볼 때는 저는 뭐 마음이 이렇게 좀 짠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검찰의 권력화된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것을 가장 앞서서 싸우는 당을 만들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 진보를 지향하고 검찰 공화국을 걱정하고 있는 우리 유권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 현재 여론조사에서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만 개혁신당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을 갖는 이런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예. 전망합니다. 그리고 이현주 전 의원께서 민주당으로 돌아오셨습니다. 7년 만인가요? 그런데 이현주 전 의원이 그 사실 뭐 이른바 문재인 저격수로 불린 적이 있었던 만큼 친문계 분들은 좀 불편한 기색도 있는 것 같긴 한데 후보님은 어떠세요?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윤석열 이 시대의 이 무능과 예. 이 폭정을 좀 멈추려면 여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고 있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폭넓게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네. 차원에서 큰 대동단결 입장에서 볼 때 이현주 의원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한 가지 약간 좀 미세조정 좀 하고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저기 김영주 의원 그 행보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시면서 약간 그 중진 분들에 대해서 뒷방 놓인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양해 말씀 왜냐면 들고 계시는 저 어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양해 말씀을 네, 네.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네, 네. 네, 네. 죄송하고요. 예. 저는 많은 다손들에게 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다. 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시도 지사나 예. 시장 예. 광역시장 하셨던 분들 마찬가지로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네, 네. 그것이 민주당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모습이고 헌신과 결단 네. 이런 속에서 저는 그 이번 22대 총선의 승리를 민주당의 승리로 가져올 수 있고 예. 곧 국민의 승리로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약간 좀 비판적인 어조가 나오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지금 만약에 우리 충남 아산 갑에서 국회에 입성하시게 된다면
이런 역할만은 내가 꼭 하고 싶다. 지역구 내에서든 아니면 정치 전체적으로든 포부 말씀 듣고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경험도 있고 그리고 그 행정을 하는 시장 경험도 8년 동안 해봤었고 그다음에 대통령 입장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정무비서관 역할도 해봤고 네. 국회의장 입장에서 행정부와 대통령실을 바라보는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 속에서 여야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봉사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국회 운영인가라는 것들을 직접 실무 조율 과정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지금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여야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 하나하고 또 네. 하나는 우리 더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목소리를 낼 만한 정치인들이 필요합니다. 충청권에. 네. 그런 목소리를 제가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네네. 저의 장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곳에 저의 전문성을 10분 살릴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주 국민의힘 후보에 이어서 지금까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갑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정체에 종일 내린 비까지 더해지면서 시야가 많이 흐리고 혼잡합니다. 사고에 대비해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내 퇴근길 구리 쪽 강변북로 천호대교 부근 3차로에서 화물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뒤로 잠실대교 부근부터 영향을 받고요. 이전 가양에서 월드컵 대교 사이와 마포부터 청담대교까지도 내내 더딥니다. 강 서쪽으로 가는 길은 올림픽대로가 더 길게 더뎌서 공항 쪽 성수대교부터 가양대교 쪽으로 1시간 가까이 밀려 지나고요. 고속도로에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이와 안성 분기점 일대 이후 기흥에서 수원 사이 정체가 가장 길고 판교와 양재에서 반포 쪽 이동량도 꾸준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은 남이 분기점 1차로의 작업 여파 뒤로 2km 구간에서 크게 봤고요. 수도권 제일 순환선 경기 서부권인 송내를 중심으로는 양방향 정체 가장 길어져 있는 데다 교통량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 그리고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한수님 버스 운행하면서 뉴스레터 K 청취하면서 가는데 시사 정보가 정말 많이 있네요. 아직 뭐 5분 1밖에 안 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얘기 이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너무 급하게 합쳤나 싶기도 합니다. 제3지대 세력인 개혁신당이 합당 초반부터 몇몇 현안을 놓고 좀 삐걱거리는 모양새인데 우선은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오늘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서 밝힌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잠깐 듣고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지지율 정체와 초기 혼란에 빠져있는 개혁신당을 더 강하게 이끌기 위해 가지고 제가 더 큰 역할을 좀 맡게 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양날의 검일 것입니다. 더 큰 권한과 책임을 획득한다는 것은 결과에 대한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지금 제3지대로 나와서 역할한 이상 어느 누구도 뒤에 서 있을 여유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명 행정관님 지금 이 토론회 직전에 개혁신당이 최고위원회의 해가지고 총선 선거운동 지휘권을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위임하기로는 했는데 근데 이낙연 공동대표나 김종민 최고위원은 회의 끝나기 전에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이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개혁신당을 더 강하게 이끌 위해서 제가 더 큰 역할을 맡게 된 결과가 나왔다. 이 잠정적인 결과일까요? 계속해서 좀 삐그덕거리네요. 저는 앞으로도 삐그덕거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우선 지난 일요일에도 분명히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 간에 갈등이 네. 있었던 모습이 있었고 네. 그리고 기자회견을 예견했다가 바로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런 선거를 앞두고 가장 염려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당에서
공천을 둘러싸고 잡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네.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낙연, 김종민 이런 현역 의원들일 것인데 이 부분을 걱정하는 것을 이준석 대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겠다 하는 식으로 자꾸 협박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와도 그리고 지난 그 당대표로 있는 기간 동안 뭐 대통령과의 관계 또 당 지도부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전 이거 고질적인 이준석 대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수 대표님, 그 네. 이준석 공동대표가 이낙연 공동대표 측에 몇 가지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네. 가장 부딪히는 부분이 지금 선거 정책 홍보 지휘권 네. 전권을 달라. 그리고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에 대한 당직과 공천을 배제하고 과거 발언을 사과하도록 결정해달라는 건데 받아들여질까요? 예, 뭐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지금 최근 가장 일주일 사이에 화제가 됐던 분들이 이제 류호정 전 의원이나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어제 김종민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것처럼 뭐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이분들의 어떤 거취에 따라서 개혁신당이 막 흥망성쇠가 좌우되고 이런 정도에 계신 분들은 아닌데 그럼에도 자꾸 이렇게 언론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저는 예. 이 개혁 혁신당이 이제 합당을 하고 나서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 측의 어떤 그 지지층,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30 남성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한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어떤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기 위한 용도로 이분들을 계속 이제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 입당 심사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당에서도 하고 있고 실제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원주 전 의원 복당 심사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전 그 이분 들이 이제 받아들이냐 마느냐 심사하는 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분들의 어떤 거취나 이런 거 있어서 이제 공식적인 어떤 기구에서 논의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이제 언론에서 뭐 누구는 영향력 없을 거다 자리 못 받을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 이게 이제 그 과연 그럼 앞으로 계속될 경우에 이제 개혁신당에 합류할 분들로 합류할 분들에게 어떤 이 개혁신당에 가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 확신이나 이런 걸 줄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선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뭐 오늘 그 관훈클럽 토론에서 이준석 공동대표가 뭐 이낙연 공동대표를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뭐 추진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조금 진화하려는 모양새인 것 같기도 한데 앞선 바로 회의에서는 뭐 사무실에서 막 고성 나오고 복도까지 네. 기자들한테 들릴 정도라고 했던데 이게 지금 통합이라는 잉크가 좀 마르기도 전에 심상치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갈수록 이 내홍은 더 네. 심해질 것이라고 봐요. 네. 특히 김종민 의원님이 좀 친분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 불만과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고도 하고 있거든요. 네.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이분들이 가치정당으로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때론 선당후사하기 위해 모인 그런 세력들이 아니라 오로지 국회 진출 혹은 재진입을 위해 모인 곳들이기 때문에 이제 비례대표도 논의해야 하지 또 지역구에 누가 나갈 것인지도 논의해야 하는데 예. 저는 이 내용은 더 불거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 사실 이제 이번에 가장 논란이 된 게 어떤 선거나 캠페인 정책 이런 데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이제 그 주도권을 갖겠다 해가지고 이제 최고의 의결을 해서 이제 갖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에 대해서 그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뒤통수 맞았다. 왜냐하면 이미 당 합당할 때 개혁신당이라는 명칭이나 뭐 대표 체제나 이런 거는 이준석 대표 체제로 가되 이 공동 선대위원장은 이제 이낙연 대표가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뭐 선거를 누가 지휘하는가가 더 누가 지휘하는 게 낫겠냐라고 했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하는 게 아무래도 그런 속도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2030 무당층을 잡는 데 있어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뭐 생각은 합니다. 기획적인 측면, 뭐 홍보적인 뭐 기획이나 측면. 속도 뭐 이런 데서는 이준석 예. 대표가 적합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번 과정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약을 깬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뭐 해외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어디냐 했을 때 그래도 계약을 지켜주는 나라 이런 게 이제 사실 기업하기 좋은 거고 그냥 나라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막 계약도 무시하고 정부가 마음대로 하고 이러면은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게 될 텐데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아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뭐 선거 빨리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최고의 표결로 이준석 대표 체제로 이제 선거 이런 거 꾸립시다 이래 버리면은 과연 이제 새로 합류할 분들이 아 저 당을 믿고 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좀 갖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이렇게 계약이
엉클어진 부분은 조금 이제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정주철님께서는요, 갈등이냐 봉합이냐, 관건은 보조금과 선거에서 무슨 기호를 받느냐겠지요라고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안 그래도요 그게 좀 궁금해요. 만약에 견해차 때문에 갈라진다고 하더라도 이 후보자 등록이 다음 달 22일인가요? 뭐 끝나고 그때까지는 5명 이상의 현직 의원 수를 유지해야 선거 보조금 뭐 6억 좀 넘는 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봉합될 거라는 관측도 있던데, 어떻게든 봉합을 현실적인 이유로 하려고 할까요? 저는 예. 당연히 그 봉합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 선거 보조금은 네. 25억이군요. 네네. 아주 기술적이고 기계적인 봉합인 거죠. 네. 선거 보조금을 지키고 기호 3번을 또 지키기 위한 근데 내용은 계속해서 더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선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예. 이 갈등을 봉합하는 것 자체가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욕하고 비난했던 약속 대련 같은 거죠. 일종의 쇼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동수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거는 이제 여전 행정관님이랑은 좀 반대 의견인 게 그렇습니까? 저는 봉합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은 이 의석을 유지해서 선거 보조금을 받는 거의 전제는 이제 어느 한쪽도 배제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선거 보조금을 받았을 때 우리한테도 어느 정도 혜택이 있고 우리도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느껴질 때 이제 그 연대가 유지가 되는 건데 만약에 지금처럼 뭐 새로운 미래나 이런 쪽에서 그냥 표결로 계속 밀리는 상황이 오면은 네.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 기껏 이 의석수 유지해 줬더니 돈은 저쪽에서 다 쓰고 우리는 그냥 명분만 이렇게 주고 있더라라는 들러린다? 어떤 예, 네. 그런 불만을 갖게 할 것 같아요. 전 이 경우에는 선거 연대가 유지해야 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또 여지가 있다고 생각. 하는 것이 예. 이준석 대표가 과연 류효정 그리고 배복주 이 두 분이 두 분과 함께 할 것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석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결국 합당을 전격적으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어쨌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순간만큼은 다시 봉합을 할 거라고도 보여집니다. 예. 총선 이제 내일 되면은 5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대구 부산 지역의 단수 공천자를 확정을 했고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 부산 해운대 갑,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서울 중랑 을에 각각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뭐 전희경 전 비서관까지 하면은 대통령실 출신 인사는 모두 세 분이 단수 공천이 이루어진 건데 예상보다 좀 적나요? 아니면 뭐 그렇진 않나요? 이러면 적다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염영정 의원님. 우선 당의 시스템 공천은 예. 저는 끝까지 믿으려고 하고요. 네. 다만 이런 부분은 있어요. 이렇게 대통령실에 들어간 이른바 어공에 해당한 행정관들이 많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네네. 어쨌든 이분들이 뭐 당 출신으로서 혹은 시민사회 출신으로서 이 정권을 창출하는 데 기여를 했고 이미 한번 검증을 통과한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러한 프리미엄들을 역대 정권들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번만큼은 조금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한 것 같고 다만 대통령실 뭐 수석 혹은 비서관 행정관들이 다들 뭐 개인기가 있고 역량이 있는 분들이니 조금 더 경선 흥행을 통해서 본선에서 뭐 수도권이면 수도권 서울이면 서울의 흥행을 이끌어라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그 장동혁 사무총장은요 이동수 대표님 그런 네. 얘기하더라고요. 단수 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출신에 따라 굳이 역차별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공관 위원들께서 대통령실 출신이라고 조금 더 의식하는 역차별 분위기도 있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뭐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예. 걸 감안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근데 그걸 꼭 역차별까지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 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요. 이 단수 이 공천 기준이라는 게 이제 타당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뭐 10% 포인트 이상이 나거나 네. 아니면은 자당 내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1위 후보의 지지율이 2위 후보의 2배 이상 나는 경우에 이제 단수 기준이 되는데 이 뜻은 결국에 이분들은 단수 아니어도 경선으로 해도 될 분들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다면은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대통령실 출신 분들에게 어차피 경선에도 이길 분들인데 그냥 아 뭐 이렇게 이미 단수 기준이 되니까 단수 드리겠습니다 이래 버리면은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외형적으로 표면적으로 네. 봤을 때는 대통령실 출신들이 단수를 많이 받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길 분들한테는 단수를 안 주고 경선을 주는 게 이제 국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이제 도전자들 입장에서도 납득이 가능하고 이런 점에서는 국민의힘이 공천을 잘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공관위원분들이 오늘 뭐 10차 회의인가요? 뭐 그것을
오후 2시부터인가 난상토론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 아직까지 소식이 전해져 오는 건 없는 상황인데 뭐 뒤에 들으면 얘기를 나눠보고요. 우선은 뭐 현역 의원에 대한 뭐 물갈이 얘기 뭐 어느 정도 수준 될 건지도 궁금하고 또 하나가 지금 약간의 재조정이 필요한 지역도 있다. 예를 들면 뭐 박진 전 장관 또 이원모 전 비서관 인사비서관 동시에 또 공천을 신청한 서울 강남을의 하태경 의원 또 이혜훈 전 의원 뭐 이영 전 중기부 장관 이 몰린 서울 중성동을 뭐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교통 정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좀 합리적입니까? 이명 장관님. 전 사실 지금 당의 공천이 국민의힘의 당의 공천이 예. 상당히 늦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지금 이분들이 교통 정리도 빨리 해줘야 네. 이분들이 뭐 하태경 의원님이야 전국구 시타지만 사실 이영 장관이나 이혜훈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재조정 됐을 때 그 네. 지역에서 빨리 지역구민들에게 당신들의 이름을 알리고 선거 전략을 짜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세워라 내어라 하면 이거는 좀 선거 전략으로서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분들이 뭐 난 경선 하겠다라고 뭐 자신 있게 말씀을 한 만큼 정정당당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민주당 얘기 좀 넘어가 볼게요. 오늘하고 또 내일 뭐 오늘 일부 반발하는 의원님도 나왔고요. 현역 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한 의원분들에게 개별 통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미 김영주 국회 부의장 현 의원께서는 조금 전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하위 20% 통보를 한 것에 대해서 모멸감을 느낀다. 또 본인을 반명으로 낙인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했다라는 평을 줬습니다. 이동수 대표님의 의견을 네. 들어보죠. 지금 이제 이 오늘 김영주 국회 부의장도 그렇고 예. 민주당에서 하위 평가 받을 분들로 예상되는 분들이 사실은 비명이 더 많잖아요. 아마 친명은 구색 맞추기로 몇 분 들어갈 거고 네. 이제 대부분이 비명이나 아니면 반명 이런 분들일 거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저는 문제는 이제 비명으로 분류되는 정치인 분들이 사실 민주당에서의 활동 경력이나 뭐 아니면은 지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한 분들이 많은데 단지 비명이란 이유로 이분들을 내쳤을 때 과연 그거를 이제 정치 신인들로 채워질 친명 분들이 이제 감당할 수 있을까? 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맞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지금 그 주말 동안에도요, 뭐 이런저런 여론조사가 뭐 돌렸다더라 이런 얘기가 네.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민주당의 좀 중진급 현역 의원들의 이름을 빼고 나머지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한번 시행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지금 그러면 이 지금 친명계의 비명계 물갈이 신호탄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는데 여명 행정관님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저는 당연히 물갈이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붙인 자체로요? 예, 특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번 총선에서의 목표는 저는 일당 유지가 아니라 이렇게 명확한 자기 사람들로 채워진 방탄 제명당을 완성시키는 것이 이번 총선의 최대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예컨대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래 자기가 초선을 하고 재선을 했던 그 지역에서도 밀려나는 모양새고 송파갑이라는 준험지 민주당의 준험지에서도 지금 조정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읽히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뭐 극험지로 임종석을 보내겠다라는 식의 보도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심각하고 또 당내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아주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현역 의원들을 빼고 여론조사를 한 부분이 되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 이 지역들이 보면 현역 의원들이 멀쩡히 있고 또 이분들이 이제 공천 부적격 사유나 이런 거에 해당하는 잘못을 또 저지른 적도 없는 분들인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현역 의원을 빼고 여론조사를 넣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요. 예컨대 지금 광주 서구갑 같은 경우에는 송갑석 의원 대신에 지금 여론조사로 들어간 분이 정은경 전남대 의대 교수님이신데 예. 이분이 이제 참고로 질병관리청장 전 질병관리청장과는 다른 분입니다. 동명이인이신데 제가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분이 출마 선언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출마 선언도 한 적이 없는 분인데 현역 의원을 빼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게 좀 이게 사천이 아닌가 좀 이런 점에서는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명정원님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저런 구설도 있지만은 보도 나온 것도 있어요. 뭐 민주당이 이번 주에 최소 두 개의 비밀 지도부 회의를 열어서 당내 공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이제 공관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전략 공관위가 또 있고
근데도 만약에 이런 것이 지도부 회의가 비밀스럽게 열렸다면 밀실 사천 논란 아니냐. 앞서 뭐 복귀왕 후보께서는 다른 개념이다라고 해석하셨는데 단톡방 단체 대화방에서도 뭐 얘기가 많았다면서요. 그죠? 제가 한번 그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그 단체 텔레그램 방에서 나온 정보를 봤는데 예. 이수진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했더라고요. 동작을은 지금 나경원 대표가 되게 상당히 많이 뭐 원외 당협위원장 평가에서도 1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험지인 곳이다. 이곳이 어떻게 전략지역이며 왜 이곳을 뭐 나를 배제하고 이런 식으로 뭐 사천이 일어날 것 같은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느냐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한 그런 캡처본이 돌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임혁배 공관위원장님이 심지어 밀실공천 어느 정도 인정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인정 발언까지 있었어요. 저는 네. 이 부분들을 민주당 유권자들이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사천이에요. 예예. 예. 지금 또 하나가요. 한 달 넘게 지금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뭐 공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어떤 결정을 낼 것 같습니까? 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예. 임종석 전 실장 입장에선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네. 이제 이분이 과거에 뭐 대중적 지지가 많고 당내 기반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반대였잖아요. 당내 기반이 많고 대신에 대중적 인기는 조금 덜한 분이었는데 지금 이 당내 핵심 지지층이 완전히 구성이 바뀐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핵심 지지층도 지지하지 않고 대중들도 그렇다고 지지해 주지 않는 상황에 놓여가지고 이제 본인이 어떤 개인적으로 돌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제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전대협 의장도 하고 이 86세대 정치인의 상징 같은 분인데 이런 분이 이제 살아 돌아오게 과연 지원을 해줄까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 생각을 했어요. 어려운 예. 상황이라고 봅니다. 7321님 저는 오늘 7살 딸이 먹고 싶어하는 딸기 사러 마트 갔다가 가격 보고 놀라서 다시 내려놨습니다. 이런 서민들의 마음을 정치인들이 알까요? 하십니다. 그만 싸우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 그리고 이동수 청년 정치크로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7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8살 남규는 의대 진학을 목표로 공부 중입니다. 훌륭한 의사가 되어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효도하고 싶기 때문인데요. 남규가 어릴 적 세상을 떠난 아빠와 삼형제를 남긴 채 집을 나가버린 엄마. 그렇게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새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분의 노고에 보답하듯 늘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남규. 하지만 위암에 걸린 할아버지와 유방암 투병 중인 할머니는 아이들 뒷바라지가 점점 힘에 부쳐오는데요. 기초수급비와 지원금을 아끼고 아껴보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한 남균의 가족. 남규의 꿈과 노력이 큰 세상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58분 날씨.
오늘은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빗방울이 좀 더 떨어지겠습니다. 또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과 경북 산지에 오늘 비나 눈이 조금 더 오겠고요. 내일은 최고 10cm 이상의 매우 많은 눈이 이들 지역에 내려서 쌓일 전망이고요. 또 대설특보도 내일 발효되겠습니다. 동쪽 지역 산간과 동해안 쪽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처럼 내일도 그 밖에 전국이 흐립니다. 충청과 남부 제주를 중심으로는 내일도 비가 가끔 예보되어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내일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이고요. 또 모레부터 글피 오전까지는 전국에 비나 눈이 또 예보가 되어 있어서 이번 주는 목요일까지 전국적으로 강수가 자주 예보된 상황입니다. 비로는 대부분 19일에서 20일 오늘과 내일 이틀간 5에서 15mm 정도인데요. 강원 산지가 15mm까지 예보가 되어 있고요. 다른 지역은 거의 대부분 5mm 안팎입니다. 이렇게 일부 강원 북부 동해안이나 산지로 최고 10cm 이상의 눈이 내일 예보되어 있기 때문에 대설 작업에 대해서 미리미리 꼼꼼히 챙겨주셔야 되겠고요. 내일부터 당분간 전국적으로 바람도 매우 강해지겠고 기온도 차츰 떨어져서 수요일부터는 다시금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정보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오늘 사직서를 내고 내일부터 근무 중단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전국 221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게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또 중증 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 체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공천심사 결과에 반발해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습니다. 개혁신당 내에서는 이준석계와 이낙연계 간의 총선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단수 추천이나 경선 명단에서 탈락한 예비 후보들의 반발과 이의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건설업체 5곳이 부도 처리됐고 지난달엔 종합건설사 35곳이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건설기업 10곳 중 7곳 정도가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청은 2월에서 3월 사이 해빙기에 일어난 사고는 지난 3년간 모두 143건으로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지난해 정말 큰 사회 문제였던 전세 사기 문제가 새해 들어서도 끊이지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번에는 대전 지역인데요. 대전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 30인의 사연을 엮은 사례집 월세 전세 그리고 지옥이라는 책이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례집을 엮은 대전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 장선훈 부위원장 모시고 대전 전세 사기 피해 실태와 또 전세 사기 특별법 실효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사실 전세 사기 관련된 것은 몇 번 다뤘었는데 오실 때마다 안녕하시냐는 질문도 인사도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 네. 그래도 좀 안부 여쭙고 계속 여쭤볼게요. 우선은 대전 전세 사기 피해 사례집 서두에 나는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라는 말을 꺼내기까지 이렇게
용기가 필요할 줄 몰랐다라고 하셨던데 이게 또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책이라는 설명 역시 참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우선 스스로 피해자라는 말을 꺼내기까지 어떤 용기가 필요해서 이렇게 참 어려웠다 이렇게까지 용기가 필요할 줄 몰랐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건가요? 일단 책 서두에도 밝힌 것과 예. 같이 책을 발간한 직접적인 이유는 예. 솔직히 사회적인 시선이 아직은 차갑고 좀 냉랑하다 보니까 예. 이런 것들 조금 이제 개선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제일 컸고요. 내가 피해자임을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전세사기에 대한 이런 이슈는 솔직히 기사나 뭐 방송 언론을 통해서 많이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기사 내용들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비판하거나 아니면 비아냥하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뭐 모자랐다 뭐 아니면 너희들의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달리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 오해하시는 분들은 무슨 마치 뭐 재산을 불리려다가 맞아요. 뭐 하나 정도 실패한 정도로 보시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기 네네. 때문에 근데 이런 사회적 시선이 피해자 주변 사람들 중에도 있을 거라는 거죠. 네네. 그럼 피해자들은 나 전세사기 당했다. 내가 전세사기 피해자다. 이렇게 밝히는 데까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의 인터뷰를 좀 기반으로 해서 책을 엮으신 것 같던데 내용 구성을 잠깐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실까요? 우선 다 내용을 보면은 네. 동일한 유형의 피해 수법에 당한 거는 똑같고요. 다만 개개인마다의 삶의 사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터뷰를 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기 수법은 동일한데 그 개개인의 삶이 다 다른 것들을 조금 더 풀어내기 위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책을 엮어냈고요. 네. 사회 초년생 20대 뭐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예비 신혼 부부 그리고 뭐 주말 부부 또는 뭐 노년층까지 다양한 피해 사례들을 개개인별의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고서는 풀어낼 수 없는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좀 담겨 있던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20대, 30대 뭐 피해자분들이 참 많다는 점이 눈에 띄셨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총 처음에 취합했었던 사연은 60건이 예. 넘는데 그중에 피해 유형을 좀 분석하다 보니까 30건으로 이제 압축이 됐고 그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인터뷰를 진행한 거거든요. 근데 이 30명 중에 약 26명가량이 이제 20, 30대 사회 초년생이나 불리는 하지만 청년 세대였고 이는 대전의 솔직히 피해 연령 비율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비율이 약 80% 이상이 청년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 네. 이렇게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솔직히 30, 40대가 전세를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연령층이다 보니까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솔직히 40대나 50대에는 대부분 자기 명의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실제 전세 주요 수요층인 20, 30대가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김동희 님께서요. 뾰족한 대책도 없고 누군가가 평생 모아온 재산을 이렇게 한 번에 날릴 수 있다니요. 저는 이번 기회에 전세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셨습니다. 사실 전세제도라는 게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찾아보기 좀 힘든 네. 그런 제도이기도 한데 요 얘기는 좀 뒤에서 나눠보고요. 본격적으로 그 대전 지역 피해 사례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지역의 경우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가 가장 많았던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대전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신지요? 일단 대전 대책위에서 집계한 추산치로는 예. 피해 건물이 340채가량이 되고요. 네. 피해 세대수는 약 3,259세대가 되는데 예. 이 건물 수에 비해서 피해 세대수가 많은 이유는 대전 피해 건물의 80% 이상이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피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예, 예. 총 피해 규모 금액으로는 지금 3,600억가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세대와 가구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건물과 말씀하신 것처럼 다가구 주택 유형이 좀 많았다는 건데 네네. 다가구 주택이 일반적인 빌라와 좀 다른 뭐 특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요? 솔직히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피해를 겪어보지 않는 이상은 외형상 봤을 때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그냥 통칭 빌라라고 부르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런데 실상 이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다가구 주택은 정말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게 한 개의 주택을 보유하는 상황에서 최대 19명의 임차인과 계약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이 다가구 주택입니다. 네. 그래서 다세대는 개별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매매가 가능하지만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가의 주택, 그러니까 단독주택으로 지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호실별 단독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네, 네. 대전의 경우는 전세사기 피해 80%가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했다면 조직적인 사기 세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뭐 대전뿐만 아니라 예. 어느 지역이든 이 조직 범죄는 분명히 존재하고요. 대전의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LH 선순위 보증금 이 사기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김모 씨 일당이 있습니다. 네. 여동생과 그리고 여자친구까지 지금 함께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예하에 그 부동산 회사를 운용하면서 보조중개인까지 직접 고용한 지금 사례가 정황 증거가 발견되고 있는데 네. 이 범죄 조직 같은 경우에는 법인 규모로만 대전에서 다가구 주택으로 120채가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불법적으로 매각 또는 신축한 이 건물을 빠르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운영을 했었던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120채를 갖고 있었고요. 대전에만요. 대전에만요. 네. 지난해 그 6월부터 왜 전세사기특별법이라는 게 시행을 되고 있지만은 해당 법만으로는 피해자분들을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좀 보완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들도 왕왕 나오는데 실제로 그 다가구 주택의 경우 이 전세사기특별법의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단 피해자 신청에 피해자로서 인정받는 요건에서 다가구 주택이다라고 해서 제외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작년에 6월 달에 특별법이 시행됐을 때 기준으로 보면은 다가구 주택은 큰 이슈가 없었고요. 발생 빈도도 적은 편에 해당됐습니다. 네. 특히 뭐 인천의 미추홀구라든지 수원 쪽에서 발생된 다세대 기준으로 특별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네. 다가구라는 이 특수성에 부합되는 요건이라든지 항목들은 솔직히 지금 상태에서 없는 게 맞죠. 아, 그러니까 일부러 배제한 건 아니지만은 이게 잘 들여다보면은 인천 미추홀구 수원 사례 좀 국한돼서 많이 좀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네네. 다가구 주택은 상대적으로 그런 제도적인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로 신청을 해도 모두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대전의 경우에는 아예 이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도 많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별에 약간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피해자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피해자 결정을 못 받는 케이스는 다세대에 많이 국한되어 있고요.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인정 요건 항목 중에 세 번째 항목인 그러니까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되었다라는 이 항목인데 네. 대전의 다가구는 한 건물에 10세대 이상의 임차인이 있다 보니까 네. 일단 결정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반려 없이 피해자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다만 이 결정만 하나로 어떤 지원안을 지원책을 내가 구제책이라는 지원책 또는 혜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다가구는 한 개의 건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경매 유예라든지 우선 매수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셀프 낙찰 또는 경매 유예 주거를 당장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기존의 특별법이 갖고 있었던 요건이나 항목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그건 것 같네요. 그 최근에 그 경매가 개시가 되면서 그 주거 불안정을 겪는 피해자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그 맥락인 건가요? 유사한 맥락이라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경매 유예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돼서 네. 피해자 뭐 2인 이상 동의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가능해지긴 했지만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전 임차인들이 동의를 해야지만 경매 유예가 가능했었던 구조였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 선순위와 후순위의 권리 관계에 있어서 네. 확실히 선순위 분들은 빨리 경매가 속행되기를 원할 거고 후순위 분들은 최대한 유예를 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보상안을 제시할 때까지 기다리는 걸 원하는데 이런 이제 개별적인 이슈들 때문에 아무리 봐도 경매 관련돼 있는 것들은 현재 다가구에서는 전혀 혜택 지원이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가구 건물에 대한 이 부동산의 시장이 좀 악화되다 보니까 당연히 임대인으로 대부분 구속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네. 금융권에서 한 번에 일시적으로 지금 경매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보통 10세대 이상의 피해인들이 한 번에 퇴거 조치가 돼야 되고 이에 따라서 뭐 LH에서 제공해 준다고 하는 긴급주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동산 흔히 말한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권한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당장 지원받을 수 있는 뭐 주택도 많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특별법 개정에 있어서 피해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핵심은 선구제 후 구상 방식으로 개정해달라는 부분이라던데 일부라도 보증금 문제를 먼저 해결해달라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거는 뭐 아주 쉽게 보면 맞겠지만, 예. 선구제 후구상의 기본적인 맥락은 내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은 없으니 국가가 먼저 구제해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국가가 청구해서 징수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범죄 수익과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임차인 개인이 범죄 수익금, 이 사람이 범죄 저질때 그 사람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만큼 비용 대비 뭐 결과물이 좋지 않을 걸 다 알기 때문에 국가가 대응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예. 지금 그 보증금을 먼저 지원해달라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는 다른, 죄송합니다, 사기 범죄와 형평성 문제를 좀 따지는 것 같던데, 이게 과연 전세 피해자와 다른 사기 피해자와 같은 선상에 놓고 봐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건 사기의 수단이 무엇인지 조금 명백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기라는 범죄는 기본적으로 기망 행위를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수사라든지 이렇게 네, 판정하게 되게 있는데, 전세 사기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법과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였기 때문에 다른 범죄들과는 분명히 차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전세계약 자체가 아무리 개인 간의 사거래라고 할지라도 법이 명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동산 등기법상 임차인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허점을 범죄자들이 이용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정부의 분명한 과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사기 피해자와는 구분이 된다라고 봐야겠죠. 예, 뭐 잠시 말씀드렸다가 목이 좀 메어서 그런가 좀 사례가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피해자분들이 그 특별법 보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현장의 실태 조사부터 좀 제대로 해달라, 뭐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워낙에 뭐 사례들이 다양해서 말처럼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이 관련해서 실태 조사 측면에서 좀 조언을 하신다면요, 이런 부분들을 좀 현장에서 들여다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전세 사기라는 것 자체가 발생된 가장 큰 이유는 무자본 갭 투자거든요. 그런데 이 무자본 갭 투자를, 그러니까 투자금 없이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범죄를 목적으로 시행된 것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다고 하면은 정부는 이런 무자본 갭 투자로서 건물을 매입하거나 또는 신축 건물을 증축 올린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네. 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건물주의 일단 재정 안정성 자체를 파악 검토 후에 민간임대업 승인을 해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예방할 수도 있겠죠. 0419님, 오늘 유진수 시간은 가슴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난다고 하십니다. 전세 사기 당하신 분 힘내세요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2081님, 다주택 임대인들의 재정 건전성 정말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전세제도 전반에 있어서 좀 손을 봐야 할 부분도 있는가 분명히 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피해 주택들도 대부분 이 도시형 생활주택 아니면 뭐 나홀로 아파트 아니면 빌라 뭐 이런 것처럼 아파트랑 좀 다르게 좀 시세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주택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시세 정보 같은 게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 나홀로 아파트, 빌라 같은 경우에도 정보를 좀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던데 어떤 생각이세요? 일단 그 임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들이 예. 이제 반드시 확인해야 될 정보들이 이 건물의 시세, 아까 말씀한 건물의 시세도 확인을 해야 되고 네네. 시세 대비 이제 근저당의 비율 그리고 임대인의 체납 정보 그리고 선순위 보증금 등이 있는데 네. 이 중에 일단 임대인의 체납 정보라는 선순위 보증금은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최근까지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서 일부 이제 개선 작업이 진행되면서 계약 전 체납 정보를 알 수 있고 네. 그리고 계약 후에 이제 선순위 보증금을 알 수 있는데 되게 애매한 거죠. 예, 예. 계약이 완료된 다음에 임대인의 체납 정보는 아직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계약 전에 선순위 보증금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는 아직도 맹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건물 시세의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신축 건물에 해당되는 부분이 클 텐데요. 네.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가 없다 보니까 건물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임차인에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축 건물을 올릴 때
이 임대인들은 솔직히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근저당 설정이라고 하는데 흔히 말해서 이 은행이 대출의 기준은 건물의 가치인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 은행권은 간평, 건물의 가치를 간평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은행에서 정부 어느 정도 협조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은행이 간평한 건물의 가치를 감정평가 그렇죠. 거예요. 감정평가 금액을 등기에 기재해 준다고 하면은 임차인은 좀 더 안전하게 건물을 거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것보다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계약 체결 당시에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의 의무를 법적으로 약간은 제정을 해놓고 그렇죠. 확정일자, 부여일, 뭐 차임 등을 계약 당시에 서류상에 함께 동봉해서 제공하게끔 하는 법 체계가 일단은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여러분들 뭐 경제 부동산 쪽에 전문가가 나와 계신가 싶지만은 지금 장선훈 대전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분과 말씀을 나눠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임차인의 권리를 좀 더 확실하게 보장하는 부분일 텐데 혹시 또 추가적으로 이런 민법의 어떤 개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훨씬 더 임차인의 권리 보장이 잘 될 거다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솔직히 제가 이제 뭐 법적인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이번 개정안에 변호사분께서 이제 개정 요청안으로 제출하셨던 내용 중에 솔직히 이 임차인의 권리를 좀 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발췌해서 갖고 왔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 체결 시에 임대인이 정보 제시를 의무화를 통해서 임차인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 사업자에게는 이제 그 임대 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이 완료된 임대 주택에 한해서만 이제 임대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들을 이미 개정안에 넣어놓긴 했는데 아직도 이게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솔직히 이걸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전의 피해자다 보니까 대전의 입장을 조금 더 피해 사례를 많이 좀 알아보긴 했거든요. 근데 대전의 이 다가구라는 건물 자체가 1990년도에 이제 건설교통부의 지침 시행령으로 이제 생겨난 새로운 주거 형태거든요. 근데 새로운 주거의 형태를 국가가 만들어 놓고 그거를 계약할 수 있는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행정 시스템은 그 이후 단 한 번도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조금 안타깝고 이거는 국가의 과실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전세 사기에 있어서는 뭐 공인 중개사분들 그리고 또 뭐 이른바 바지 임대인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해서 피해 규모가 더 커졌다는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관련 입법 개정 필요성도 좀 제기가 되는데 이것도 혹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손봐야 한다 싶은 게 있을까요? 일단 전세 사기의 케이스들을 보면 많은 피해자분들이 공인중개사 또는 보조중개인의 가담 여부를 많이 의심하고 그런 정황들을 경찰이나 고소장을 제출할 때 많이 제출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다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 이런 맞습니다. 물건 준 거 아니냐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조직 혐의로 입증해서 처벌받게 한다라고 하면 법적인 형량이 상당히 높게 판결이 되는데 개인 사기. 로 이게 판결이 될 때에는 이미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4에서 5년가량밖에는 형량이 판결되지 않다 보니까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서 전세 조직 사기 이 단체 조직을 입증할 수 있는 기준이 기존의 뭐 조직폭력배라든지 아니면은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든지 이런 조직에 맞춰져 있는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가담의 여부 또는 가입 뭐 이런 것들로 기존에 판단을 했잖아요.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법무사라든지 공인중개사가 대가성을 띈 거래가 통장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다라든지 아니면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한 임대인의 건물을 지속적으로 중개한 증거가 있다라고 했을 땐 이런 가담의 증황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거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는 기존의 조직사기, 조직범죄의 기준과는 맞지 않다 보니까 조직으로 엮기가 좀 힘들다라는 형사님들의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개정이라든지 개선이 돼서 전세사기야말로 그야말로 이건 조직범죄의 대표적인 양상우리인데 이걸 조직범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전세사기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솔직히 피해자분들이 우스갯소리로 100억의 전세사기 범죄 수익금을 은닉하고 10년형을 구형받으면은요. 10년 동안 그 사람의 연봉은 10억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너무 형량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조직적인 범죄와 좀 다르게 특수성을 좀 봐야 되고 그 특수성 측면 중에서 하나는 어떤 건물을 쭉 부동산이 뭐
짧게는 뭐 5년, 길게는 그 이상으로 맡아왔을 때는 허위성이 있는지, 허위 매물이 있는지도 잘 알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특수성 있게 개별적으로 다른 조직 범죄와는 다르게 좀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대전에서 이번에 발간한 그 책자를 법사위,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과 또 지자체에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사례집 앞으로 어떻게 좀 활용하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해요. 일단 책자는 알릴 목적으로 우선 인쇄를 했기 때문에 대책위 내부에서는 일단 네 차례에 거쳐서 배포할 계획을 세워놨고요. 네. 1차는 일단 대전의 이장훈 시장 및 실무진들한테 이미 배포를 했고 네. 그리고 2차로 아까 말씀하신 법사위 소속 위원분들한테 전원 배포 작업을 했습니다. 네. 3차와 4차가 남았는데 3차 때는 우선 이제 국민의힘 반대 여론을 이끌고 계신 국민의 의원 전원분들에게 지금 발송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그 4차 때 이제 우리가 국토부라든지 법무부 그리고 각 기관장들에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전세 계약 시에는 이런 점을 꼭 확인만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가끔 오해하신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좀 억지적인 비난하신 분들에게도 우리는 이런 피해자입니다라고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네. 전세 계약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100% 예방하고 피할 수 있는 제도나 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두 번 세 번 계약서를 보시는 방법 그리고 똑같은 건물에 대해서 여러 곳의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얻는 방법 밖에는 답이 없어요. 네네. 지금의 국가의 법도 전세 제도 안에서 임차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예. 개인이 여러 번 알아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솔직히 이것도 범죄자 사기 임대인들이 그것마저도 감춰두고 속일 생각으로 접근했을 때에는 솔직히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의 시선들이 안 좋게 아직까지 피해자들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심했어야지 솔직히 저도 아까 말씀해 조심하는 법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 역시 많이 조심했지만 당했고 그 주변에 이웃, 친구, 지인일 수 있기 때문에 비난보다는 응원이라든지 좀 힘내라는 말 한마디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9449님, 전세사기 미래를 짓밟고 인생의 희망을 지워버리는 일입니다.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빨리 지원책을 마련해야 피해자분들의 미래를 찾아준 게 아닐까요?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선훈 대전 전세사기 대책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트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빗길 사고가 꾸준한데요. 먼저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서창분기점 1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차로가 많지 않아서 뒤로 인천 요금소부터 정체가 심하고요. 사고 지점 이전으로는 석수에서 광명 사이로 사고 이후로는 남동부근 정체됩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은 경기 서부권 송내를 중심으로 양방향이 답답한데 특히 판교에서 일산 쪽은 판교 분기점 부근 더디다가 안현부터 송내 쪽으로는 12km 구간이 더 가서 김포 부근으로도 정체가 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충청권인 춘장대 부근 2차로와 갓길이 화물차에 불이 난 사고로 차단돼 있습니다. 현재 1차로를 통해서만 운행이 가능해 부근 차량들 서행합니다. 반대 서울 방향 발안과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더디고요. 서울시내로 진입해선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월계 1교를 지난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박유진 애증의 정치클럽 에디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사 보는 힘 기르는 애증의 정치클럽 박유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4827님 강남 02번 버스 기사분이 뉴스레터 K를 크게 틀어놓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사진 보니까 어디 지나시나요? 매봉역 입구요? 양지역 4번 출구요? 영동 2교요? 이 세 개 버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크게 틀어주세요. 자, 오늘 첫 내용은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좀 반발해서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을 했는데 네. 지난 금요일에 뭐 관련 내용 좀 일부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지금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오늘이 사직서 제출 당일이었어요. 네. 그 빅5 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오늘까지 사직서를 내고 내일 오전 6시부터 병원 근무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빅5 병원 중에 세브란스 병원, 삼성 서울병원, 서울 성모병원에서는 이미 환자들에게 수술 일정 조정을 안내 중이라고 합니다. 벌써 이제 좀 현실화가 좀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응급수술은 진행을 하는데 좀 다른 수술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지금 뭐 어떤 이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아야 할 텐데 일단 정부에서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든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이미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네. 우선 전국 35개 지방의료원과 6개 적십자 병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진료기간은 연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를 한다고 하고요. 네. 필요할 경우에는 군의관도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2개의 국군병원 응급실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네요. 군까지 동원해서 어떻게든 이 피해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 방침 들었는데 이게 지금 대면이 어려우면 네. 다른 방법으로라도 진료를 한다는데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해결책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지금도 이미 사실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기는 하잖아요. 네, 하지만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었거든요. 이제 같은 병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 재진 환자만 가능했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 집단 행동이 본격화가 되면은 이제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초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분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했었는데 네, 만약에 그렇습니다. 집단 행동이 좀 더 커지고 의료 차질까지 만약에 오게 된다면 이 부분 초진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정 방침도 들어봤고요. 그런데도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 내 입장에서는 그랬을 경우에 대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피해 예.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요. 이제 의사 집단 행동 때문에 중증 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네. 피해 사례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시면은 신고가 가능하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상담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만약에 집단 행동이 더 확산이 되어서 피해가 실제로 많이 생기면은 그에 맞춰서 지원이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보니까 정부가 의협 지도부 두 명에게 면허 정지 행정 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네. 등기로 발송했다는 소식도 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소위 말하는 그 빅5 이런 대형 병원 외에도 혹시 집단 행동에 나선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미 많은 곳에서 나서고 있는데요. 예. 정부 집계에 따르면은 지난 16일까지 전국 23개의 수련 병원에서 전공이 715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부산대, 동아대, 고신대, 인제대백병원, 네. 인천은 길병원, 대전은 성모병원과 을지병원 등에서 이미 사직서 제출이 되었다고 하네요. 전국 23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이 715명이 사직서를 냈고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전공이 네. 분들뿐만 아니라 의대생들도 단체 휴학을 한다는 예고가 있었던데 예고대로 단체 휴학계를 냈나요? 어떻게 됐나요? 네, 17일에 원광대에서 예. 의대생들 중 처음으로 동맹 휴학을 신청을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틀 만에 휴학계를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아, 철회했어요. 네, 원광대 교수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설득을 했다고 해요. 교수진들에게는 교육부 측에서 휴학이 승인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네. 네, 이처럼 교육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대생 휴학에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이제 전국 만개 대학 총장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들과 온라인 회의를 열어서 의대생 휴학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뭐 일부 보니까 이렇게 단체 휴학도 예고하고 있지만은 뭐 네. 철회했다는 소식도 있지만은 또 어디에서는 이제 의대 학생들이 수업 거부에 뭐 들어갔다는 소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694님 이번 상황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는 의견도 주십니다. 자동차 번호판에 봉인 제도라는 게 있던데 네. 이게 62년 만에 폐지된다. 어떤 제도인지 궁금하네요. 네, 자동차 번호판 봉인이라는 거는 이제 예. 후면 번호판에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네. 이제 번호판을 잘 보시면 이제 무궁화 문양이 찍혀 있는 나사가 있습니다. 예. 이게 정부 마크가 찍혀 있는데요. 그렇죠. 번호판을 쉽게 떼어내거나 위조 변조할 수 없게 박아놓은 거예요. 이 제도가 1962년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 이제 폐지가 된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번호판은 쉽게
떼거나 위조 변조할 수 없게 박아놓는 거는 네. 좋은 건데 왜 이거를 폐지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시대가 좀 달라졌다 보니 일단 네.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네. 실시간으로 이제 번호판을 도난하거나 위조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어서 공인제의 실효성이 좀 떨어진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요새는 번호판 보시면 그 앞에 청색 마크가 붙어 있는 네. 번호판을 많이 보실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2020년에 도입된 반사 필름식 번호판인데요. 여기에 나사 봉인을 대체할 수 있는 그 홀로그램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 보니 이제 봉인제를 대체할 수 있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 봉인제가 좀 불편함이 크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예, 예. 이렇게 오래 사용하면 아무래도 나사다 보니까 녹슬어서 뭐 녹물이 흘러서 번호판이 좀 훼손이 된다든지 그런 예.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재발급도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해서 직접 이제 차량 등록 사업소에 가야만 하고 그렇죠. 비용도 들고 여러모로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발생하는 수수료만 36억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수수료만 36억 원. 아, 이게 사실 봉인제가 폐지가 되면은 뭐 비용적인 측면 또 아까 그 차량 등록 사업소에 직접 가야만 했던 그런 어떤 시간적인 측면도 확실히 좀 줄어들 것 같은데 네.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이제 법이 공포되는 건 내일인데요. 이제 시행은 1년 후인 내년 2월부터입니다. 이제 봉인 훼손 시 벌칙 조항도 함께 폐지가 되고요. 그런데 다만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유지가 됩니다. 내일 그 교통 관련된 그 다른 법안도 같이 공포가 된다는데 네. 그것도 같이 소개해 주시죠. 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아닌데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네, 예. 발음이 어렵네요. 예. 네, 교통사고 후에 음주 측정에 불응한 운전자에게 사고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네. 이제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음주 측정 거부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는 같은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사 약관에서 좀 혼란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에 거부한 운전자에게 네. 이 사고의 부담금도 일부 청구할 수 있게 한다. 그렇습니다. 뭐 민사상 책임을 일부 지우게 한다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 법안은 또 시행되는 건가요? 이 법안은 이제 봉인제 폐지와 달리 내일 공포되고 즉시 2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아, 이거는 20일부터 내일 즉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국제 관련 소식입니다. 러시아 관련 소식인데요. 푸틴의 최대 정적으로 꼽혀왔던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가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어떤 부정부패상을 좀 폭로를 하고 또 반정부 시위를 주도해왔던 인물인데 이게 그 뭐 감옥에서 숨졌다고 하던데 뭐 사인이랄지 아니면 뭐 시신이랄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알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의혹도 커져왔는데 이 시신의 행방 여부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시베리아 북부의 살레하르트 마을 병원에 안치되어 있던 주장이 나왔는데요. 네, 구급대원인 익명의 제보자가 동료로부터 정보를 받았다고 해요. 그간 당국에서는 시신 행방에 대해 침묵을 하면서 사인을 조사 중이다라고만 밝혔었는데 네. 그리고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사망 직후가 산책 다음이었다. 예. 돌연사 증후군이었다. 이런 모호한 설명만 내놓았었어요. 그런데 나발니 측 변호사에 따르면 사망 이틀 전 14일까지 이제 나발니를 만났었는데 네. 건강 상태가 양호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아까 익명의 제보자가 있었고 구급 대원이라고 했는데 혹시 뭐 이 사인을 뭐 얘기한 게 있나 싶어요. 뭐 시신 겉에 뭐가 훼손됐다랄지 아니면 무슨 자국이 있다랄지요? 네, 시신에 멍 자국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 시신을 직접 본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료한테 들은 것인데 네네. 그 말에 따르면 이 멍이 경련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경련을 일으키는 사람을 세게 붙잡았을 때 생기는 자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슴에서도 멍이 발견이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흔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러시아 우리도 뭐 큰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러시아 대선이 불과 뭐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 사건을 두고 러시아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러시아 32개 도시에서 나발니를 예.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어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이 이 행사에 참여한 400여 명을 구금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수치가 2022년 9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예비군 동원령 반대 시위에서 1,300여 명이 체포된 뒤에 최대 규모라고 해요. 네, 그만큼 분위기가 좀 심각하고요. 네네. 그리고 나발니가 러시아 현지에서 푸틴에게 대항하는 사실상 유일한 민주투사 지도자였기 때문에 네. 러시아 내에서 이제 반정부 한동이
당분간 좀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다음 달 대선도 푸틴의 오선을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좀 러시아와 일부 대치 중인 서방 국가들, 뭐 미국 포함해서요. 네. 그런 나라들은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추모 물결이 일고 있고요. 예. 그리고 서방은 이번 사건에 푸틴이 개입한 것을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푸틴과 그의 깡패들이 한 행동의 결과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17일에 세계 최대 안보 분야 국제회의인 문헨 안보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나발니의 아내가 깜짝 연단에 서서 갑작스럽게 연단에 서서 네. 푸틴을 축출해야 한다고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게 화제가 되더라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재임 당시에는 푸틴 대통령과 좀 각별한 사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지금 나발리의 사망을 두고 좀 러시아 그리고 주변 서방 국가의 반응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 내용은 축구 관련된 얘기 한 번 더 해볼까 합니다. 지금 독일 매체에서 클린스만 감독 경질 통보를 받은 클린스만 감독과 심층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고 하던데 어떤 얘기를 했을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네, 슈피겔이라는 매체였는데요. 예. 감독 경질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인터뷰가 해임 직전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네. 근데 경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소회만을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긍정적인 소회요? 네, 네. 자신의 감독으로서의 성과에 대해서 스포츠 측면에서 보면 성공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합니다. 성공적인 결과를 스포츠 측면에서 보면 이렇다는데 스포츠 측면이 우리가 아는 측면과 다른 측면인지 궁금하네요. 그렇게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해임 발표 직전에 그 클린스만 감독이 SNS 통해서 비슷한 얘기도 했었는데 네. 전술적인 측면 혹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언급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렇진 않았고 그리고 또 인터뷰 과정에서 국가대표 팀 감독 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 부임 과정에 대해서도 일부 얘기가 나왔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클린스만 감독에 따르면 네. 정몽규 한국축구협회 회장과의 농담이 계기가 됐다고 했는데요. 농담이요? 네, 농담이라고 네. 합니다. 클린스만이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 정 회장을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감독을 찾고 있냐라고 농담을 했는데 정몽규 회장이 진심이냐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몇 주 뒤에 정 회장이 진지하게 클린스만 감독을 영입할 생각이 있다고 연락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정몽규 회장이 그동안 밝혔던 영입 과정과 좀 차이가 있어서 또 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뭐 농담조로 오가는 얘기가 뭐 우호적으로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면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의가 갖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 상당히 축구계의 어떤 중요성을 좀 덜 인식한 것 같긴 한데 프로세스는 같았다. 벤투 감독 때와 이렇게 네. 일단 해명을 했고요. 어쨌든 또 한 가지가 오늘 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대해서 경찰 조사도 시작됐다는데 이것도 혹시 이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조사인데요. 예.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줄여서 서민위에서 지난 13일에 정 회장을 강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감독 임명 강요가 협회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를 했고 네. 그리고 이 감독 연봉이 공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정몽규 회장의 일방적인 강요로 결정이 됐다면 이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 서민위에서 뭐 추가 고발도 했던데 손흥민, 이강인 선수 갈등 의혹에 대한 거라고요? 네, 그렇죠. 예. 이제 두 선수 관련된 의혹을 축구협회에서 바로 인정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협회가 비판 여론을 두 선수에게 돌렸고 이것 때문에 선수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게 서민이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관련된 고발장에서 정몽규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참 다음 달부터 또 북중미 월드컵 예선도 치러야 하고 어쨌든 우리 국가대표팀 또 축구협회 빨리 좀 안정을 찾기를 좀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유진 애증의 정치 클럽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 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경제 미래 걱정, 돈 워리. 전문가들과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달부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출시됐는데요. 주택담보대출에 이어서 전세대출까지 갈아타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또 이용하고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담대와 또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을지 또 갈아탈 때 따져볼 부분은 뭘지 또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는 없을지 두루두루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네. 이게 지난달부터 시작됐는데 저도 일부 기사를 봤어요. 신청이 네. 아주 폭주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정말 많은 분들이 대출이 있다 하시면요. 네. 무조건 이번 한 해는요. 갈아타기를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연도의 경제 핵심은요. 사실 갈아타기예요. 갈아타기. 왜냐하면 고금리에 받았던 대출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는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이제는 해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갈아타기를 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통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가장 많은 게 사실 금액적으로 보면 주담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담대 갈아타기가 실제적으로 이제 1월 9일부터 네. 시작이 됐는데 이게 대안대출은 원래부터 있어요, 은행들은. 예, 예, 예. 근데 여기 왜 이게 이슈가 되냐면 그 정부가 이 플랫폼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대안대출 이제는 인프라, 대안대출 플랫폼이라고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간편하게 갈아타기가 가능한 거예요. 과거 같았으면 은행 가서 서류 내고 평가도 받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맞아요. 이거는 뭐 모바일 하나 가지고 내가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리고 시중 은행들의 금리가 다 나오다 보니까 네. 더 좋은 조건에서 쉽게 갈아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쉽게 이제 모바일 어플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SNS상에서 막 공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야, 누구는 뭐 지금 4.5%의 금리 받았는데 이번에 뭐 3.5%로 갈아탔대. 예, 예. 오늘 뭐 한 달에 20만원씩 세이브 됐대.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럼 나도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네. 주담대는 1월 9일부터 그다음에 전세대출은 1월 31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게 지금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4조 예. 2천억 원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신청 인원은 2만 명이 넘어섰고 그다음에 전세대출도 마찬가지예요. 뭐 6,700억 원 정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지금 신청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갈아타기가 지금 큰 핵심이다 라고 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여튼 금리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낮춰서 우리가 이자 또 원리금 내는 거 조금이라도 덜 내고 맞습니다. 그래서 관심도 있는 데다가 또 너무 간편하게 만약에 이렇게 갈아타시면 월 얼마씩 네. 연간 얼마 정도 아낄 수 있어요까지 안내다 보니까 너무 손쉽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로 지금 정책 상품인 기존 특례 보금자리론이 약간 찬밥 신세가 됐다는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찬밥 신세 됐죠. 왜 그러냐면 네.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는 작년 1월에 출시가 됐는데 굉장히 사실 인기가 많았죠. 예.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주담대 금리가 기본이 뭐 5%. 맞아요. 그다음에 막 심하면은 막 7%까지 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특례 보금자리론이 딱 출시를 했는데 이게 일반형 같은 경우가 최저가 4.15%. 우대형이 4.05%.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아서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갈아타려고 딱 봤더니 이게 지금 주담대가 3%짜리가 있는 거예요. 3.5, 3.6 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따져 봐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일반형으로 받아서 4.45로 받았다. 그러면 3.5%가 대안대출이 있는데 이거 안 갈아타겠습니까? 갈아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예.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이제 갈아타시는 수요가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의 인기가 이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대 금리가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이었던 네. 정책 상품이었는데 지금 은행 주담대 금리가 아까 3.중반 퍼센트까지 네. 내려왔으면 이 상황이 왜 이렇게 갑자기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낮아질 수 있죠? 네. 일단은 금리 자체가 낮아졌어요. 예. 보통 우리가 코픽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코픽스가 뭐냐면 그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신문에 보면은 뉴스에 보는 뭐 코픽스가 낮아져서 변동금리가 낮아졌대더라.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변동금리가요. 이 코픽스를 추종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은행들은 어디서 자금을 조달할까? 예금이거든요. 그다음에 아니면 채권 발행하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금 금리가 낮아진다 그러면은
변동금리가 낮아진대. 예.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예금금리가 높아져서 대출금리 변동금리가 높아졌다. 이런 얘기 보시는데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금리 자체가 낮아지다 보니까 예금금리 낮아지죠. 코피스 낮아지죠. 그러니까 변동금리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금리 자체가 낮은 형성으로 되다 보니 당연히 이제는 뭐 대출금리 갈아타기가 지금 3%짜리 나온 거고 또 한 가지가 제가 봤을 때 은행들은요. 역마진 상태입니다. 예. 코피스가 지금 3.66%거든요. 1월 달에. 근데 지금 팔고 있는 게 3.5도 있어요. 그럼 사실상 은행들은 마이너스 보면서 파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또 하나의 측면이 뭐냐 그러면 은행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소비자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네네. 왜냐하면 한번 나의 고객으로 한번 다른 고객을 내 고객을 만들면 예. 거기서 다양한 상품을 또 팔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월급 통장이라든지. 예, 그거 해주시면 또 우대로 0점 몇 해드려요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은행들도 어떻게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공격적인 마케팅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평론가님 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 이용하고 계신 분들. 네. 지금 뭐 하세요? 내일 아침 은행 문 열면 바로 비교해서 갈아타세요라고 네. 추천하시겠어요? 바로 갈아타는 게 좋습니까? 저는 솔직히 갈아타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왜 그러냐면 특례 보금자리는 상품이 작년 1월에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좋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는 이거 성공할 줄 알았거든요. 너무 조건이 좋았어요. 대표적인 게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출 갈아타기에 가장 큰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내 중도상환 수수료가 몇 퍼센트고 그러니까 얼마가 나올까 예. 원금에 따라서 가니까 그럼 이거 얼마짜리일까를 보셔야 되는데 이 특례보금자리론은요 중도산 수수료가 아예부터 면제였어요 처음부터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만약 금리를 이제 계산하셔야 되겠죠 지금 이제 갈아탈 은행과 그다음에 특례보금자리론 내가 몇 퍼센트 받았는지 제가 봤을 때도 최소한 1% 포인트 정도는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아, 예.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 평균적으로 1.5% 포인트 정도가 낮춰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평균적으로 네. 그게 한 달로 보면은요 평균적으로 한 24만 원 정도 됩니다 월 24만 원만 낮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생활이 조금 더 편해지겠죠 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만약에 갈아탈 수만 있다 그러면 예. 갈아타시라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주의점도 있습니다 예. 주의점은 너무 중요한 게 예. 예, 여러분께서 예, 주담대를 받았을 땐 대부분 목적 자금으로 받았을 거예요. 예. 구입 목적으로. 근데 만약에 이제 대안 대출을 하게 되면은 이게 생활 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생활 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가 약정이 하나가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추가 주택 매수가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약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만약에 내가 갈아탔어요? 그다음에 갈아탈 때 주담대 목적이 일단은 생활 안정 자금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내가 모르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여유 자금이 생겨서 추가 주택을 구매하려고 그래요. 만약 구매해 버렸어요. 네. 그럼 약정 위반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받았던 대출 일시 상환하셔야 돼요. 아.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가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 네. 나의 또 리스크가 올라가요. 또 은행 쪽에. 불이익이 되게 많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추가 주택을 고려하신 분들이라면 예. 이거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아. 예, 무조건 뭐 금리 낮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점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일반적인 그 주담대 받으신 분들도 네. 지금 고정금리로 묶이신 분도 있고 일부 변동으로 섞으신 분도 있고 한데 네. 그런 분들도 갈아타면 좋은지 하고 그다음에 갈아탔는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고 하는데 네. 보증보험이 든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하신 분도 네.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조언을 좀 하신다면요. 일단은 갈아탈 때 이제는 말씀드렸던 게 중도상환 수수료는 항상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또 친절하게 또 안내를 해줘요. 내가 중도상환 수수료 얼마인지 그거를 보면서 나에게 이익인지 아니면 손해인지를 이제 잘 따져보시는 거고 네. 실제 이제는 뭐 변동금리든 고정금리든 간에 지금의 금리상으로 본다 그러면 훨씬 더 받았을 때보다 몇 년 전 받았을 때보다 더 낮은 금리일 겁니다. 지금 한 평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 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거든요. 그 정도로 낮게 지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저는 뭐 고정금리든 변동금리든 아니면 주기형 상품이든 간에 지금 뭐 갈아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다음에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벌써 그 주담대도 이번에 갈아타면은 전세 대출도 그렇죠. 갈아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우리가 보통 보세요. 전세 보증 같은 부분 이런 전세 보증에 대해서의 어떤 수수료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또 신규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보증보험에 대한 이제는 고민도 필요해 보이겠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전세 대출은 환승이 좀 까다롭다 이런 얘기했던데 실제 네. 그런가요? 예, 좀 까다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시세 조회가 가능하니까 KB 시세가 조회가 가능하고 10억 원 이하이고 그다음에 뭐 주택
그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구간이면 일단 어차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네. 명확하게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는데 이 그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아까 보증보험을 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다음에 주택금융공사, 그다음에 서울보증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보증을 이제는 받은 대출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같은 보증회사에서 같이 넘어가요. 그래야겠네요. 예, 왜 그러냐면 다른 보증회사로 넘어가면은 처리 속도가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보증을 받은 것만 또 갈아타기가 가능하고 또 한 가지가 대출을 받은 지 4에서 12개월 된 차주들만 이거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1년이 넘어 보통 2년이잖아요. 뭐 2 플러스 4에서 4년까지 가지만은 보통 2년으로 이제 전세 대출이 되는데 근데 이제는 12개월 딱 4에서 12개월 사이신 분들만 가능하고요. 13개월째이신 분들은 지금 이걸 활용을 못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말들이 많죠. 왜 네. 1개월차로 난 안 되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이것도 한 13개월 되신 분들, 1년이 지나신 분들도 갈아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현재는 이게는 안 됩니다. 지금은.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까다롭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비교 사이트 가시면 잘 분석이 되어 네, 있지만은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해요. 대출 갈아탈 때. 그래도 어떤 은행을 선택하는 게 좋은가? 예를 들면 네. 지금은 뭐 인터넷 은행이 승자야. 뭘 고민해? 무조건 그쪽으로 가. 네. 그게 맞나요? 예. 네, 근데 왜냐하면 인터넷 은행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어요. 예. 예, 이게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왜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요 가장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은요 주담대입니다. 예. 왜냐면 보증 확실하죠. 그렇죠. 담보물 확실하잖아요. 뭐 조금만 안 갚아도 뭐 돈 갚으라 그러죠. 그다음에 경매 붙여버리죠. 뭐 담보물에 확실하다 보니까 이자 수익 내기가 가장 좋은 게 주담대예요. 근데 사실 인터넷 은행들이 설립 취지가 중저 신용자를 위해서 공급하라 자금 공급하라 이 취지 때문에 만든 은행들인데 이게 지금 인터넷 은행들이 이런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주담대만 열중히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예.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비판을 좀 나오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그 인터넷 은행들이 본연의 취지를 살려서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출 상품도 많이 내놨으면 좋겠다. 너무 이게 주담대만 팔지 마시고 네. 그래서 그런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현승님께서요. 중도금 대출도 갈아타기 가능한가요 하시네요. 아, 그거 안 됩니다. 잔금 대출 안 돼요. 잔금 대출 안 돼요. 네, 잔금 네네. 대출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좀 보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중도금, 잔금 둘 다 안 됩니다. 일단. 어쨌든 지금 인터넷 은행 그리고 시중 은행 뭐 고객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뭐 금리 갈아타기 공정 경쟁 유도해서 소비자에게 혜택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은행권이 경쟁을 본격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오는 이 선순환 과정을 기대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선순환 과정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은행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상태, 역마진 상태로 저는 팔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 정도로 사실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사실상.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윤 대통령이 밝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행들이 저는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이대로 계속 가서 은행들이 서로 경쟁을 붙어서 결국에는 금융소비자들에게 좋은 상품을 좀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역시 하여튼 갈아타시든 아니든 본인이 네. 꼼꼼히 따지고 상의 보시고 결정해야 되는 거지 네. 변혁중 평론가께서는 이제 갈아타는 게 좋겠다고 추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네. 잘 판단해 보시고 또 중도 상환 수수료도 굉장히 많이 남았으면 많이 물어야 돼요. 그러면은 따졌을 때 손해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분명히 비교하고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오늘 끝곡으로 아바의 머니 들을까 하는데요. 3253님 주말에는 편지를 받지 못해 더 반가운 월요일 뉴스레터 K 오늘도 저녁 준비하며 흔적 남깁니다 하셨고요. 2358님 오늘도 출첵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셨습니다. 자, 아바의 머니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홈페이지 뉴스레터 K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